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주에서는 왕릉 벌초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이 왕릉 한 개를 단장하는 데는 10명이 넘는 일손이 투입돼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5m 높이의 지름이 22m에 이르는 신라 내물왕릉. 왕릉 꼭대기부터 예초기를 이용해 잔디를 깎아 내려옵니다. 최대 40도에 이르는 왕릉의 경사도 예초기에 줄을 매달고 3명이 함께 작업해도 힘에 부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고된 작업이지만 추석을 앞두고 왕릉은 새 옷을 입습니다. 원래 저렇게 깨끗한 모습만 봐가지고 항상 저 모습이 유지 그냥 그런 줄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아닌데. 그런데 그 작업하시는 것도 너무 특이하고 좀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경주에는 천마총과 미추왕릉을 비롯해 대릉은행만 23기의 대형 고분이 있습니다. 경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분은 모두 150기가 넘습니다. 해마다 추석이 다가오면 경주에서는 대규모 벌초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규모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 밖에서 보면은 뭐 경사가 별로 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쉽게 올라가 보면은 엄청나게 가팔라요. 그냥 잔디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칠 확률도 많고요. 안전사고의 최고 유의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이번 추석에도 예년 같은 명절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경주 왕릉을 단장하는 손길은 올해도 어김없이 분주합니다. TBC 박용훈입니다.